지난번에 광호 형하고 한번 뵀었잖아요. 아, 맞다. 그 뚝배기 집에 종업원으로 취직할지도 모른다고 했었고요. 아, 그리고 저 오늘부터 서울 뚝배기 집에 취직했습니다. 종업원으로요. 어, 너무 잘 되셨다. 너 입고 있는 그 여름 짬바 어디 사는냐? 아, 이거요? 어젯밤에 손님이 술 취해서 벗어놓고 간 거지. 자세 원마! 몇 살이나 먹었어? 26입니다.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. 밥은 식당에 가서 먹는 게 빠를 텐데. 그래서 나보고 나가서 먹으라고요? 내 말이 기분 나빴던 모양인데 전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.